자, 요 부동산 관련돼서 얘기들 뭐 들어왔는데 현금 이분이 현금을 좀 보유하고 계셨었어요. 부동산 투자 관련된 문의입니다. 현금을 이분이 한 8억 정도를 가지고 계셨던 분인데 동부 이촌동에 리모델링 아파트를 사는 게 어떻겠냐라는 그런 생각을 하셨고 그 다음에 동작구에 있는 신축 아파트 아크로 리버하임이었어요. 그를 갭투자하는 게 어떤 게 좋겠냐라는 그 얘기를 주셨습니다. 여기는 동부 이동에 위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동작구 흑석동에 위치를 했습니다. 말 그대로 아파트 상태는 리모델링 진행되는 그런 단지고요. 그 다음에 요 아파트는 한 6년차 정도 되니까 10년 이내, 그러니까 준신축 정도로 된다라고 봐야 되겠죠. 세대수는 한 2000세대 이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리버하임은 한 1000세대 이상, 뭐 좋은 아파트죠, 둘 다. 평당 가격을 보면은 지금 한 7200만 원 정도, 그리고 아크로는 한 6500만 원 정도 되는 상황입니다. 최근 실거래가 보면은 한 16억에서 한 17억 그 후반 정도 가격이라고 볼 수 있고요. 여기 이제 신축 같은 경우는 17억 중반에서 한 19억 초반 정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부 이동 뭐 여기 뭐 역세권이라고 보기는 조금 역세권으로 봐야 되겠죠. 근데 지하철역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고 이 흑색역은 뭐 9호선 유명하죠. 자, 한강 보면은 둘 다 일부 가능, 뭐 가능한 세대도 있고 안 가능한 세대도 있습니다. 대지 지분 6평에서 8평 정도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요거를 이제 그 개발들을 한 상황이죠. 자, 그래서 이제 추가적인 분담금 보면은 요 그 신축 아파트를 선택을 하면 추가 분담금은 없겠죠. 리모델링 아파트를 선택을 하면 추가 분담금이 발생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꽤 그래도 금액이 좀 발생될 것으로 보여져요. 하지만 추가 분담금을 내고 나면 리모델링 하고 나서 가치는 상승할 것으로 뭐 보여집니다. 워낙 이 지역이 여러 가지 뭐 개발 호재도 풍부하게 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아파트 안에서도 뭐 새롭게 리모델링 한다라는 거는 새 아파트로 탄생했을 때에 대한 그 주택의 질이 완벽하게 변화는 힘들어도 꽤 한 신축 아파트 대비했을 때 한 80% 이상 정도 되는 아파트가 탄생이 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만약에 투자를 하게 된다면 한 5년 이상이라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리모델링 단지라. 하지만 이 부분 안에서는 뭐 준신축이라는 뭐 완성된 아파트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좀 덜하죠. 이런 추가 분담금에 대한 변동성 그리고 가치 상승에 대한 가능성 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투자를 하게 된다면 리모델링 가치 후 완료 후에 가치 상승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여기는 이제 안정적인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단지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도를 한번 보고 한번 볼까요? 자, 자, 이제 여기 이촌역 아까 역세권 동부 이촌동에 있는 이 역세권 이제 요 아파트들이 그 대표적인 리모델링 단지거든요. 이촌역에 최근에 신동아 아파트가 이제 신속통합 기획으로 개발을 하죠. 뒤에 이 용산공원이라는 곳 자체가 한국의 가장 이제 큰 공원으로 조성이 될 것으로 확실한 그런 지역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왼쪽으로 보게 된다면은 용산의 국제 업무지구 여기도 엄청나게 큰 그 일자리와 고층 개발이 계획된 그리고 미래 가치가 풍부한 그런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 그 지역하고 인접한 지역이죠. 그리고 이제 리모델링 된다라면 일부 한강 조망이 나오는 그런 단지들이 되지 않을까. 근데 이곳에 이제 새 아파트들이 재건축이 되고 나면 그 조망은 막히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좌측으로 보게 된다라면은 우리가 한남뉴타운 아시죠? 한남뉴타운들 한남뉴타운들이 자리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 리모델링 아파트를 사게 된다면
저 개인적인 그 견해지만 저는 이촌동이라는 지역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 지역에 아주 좋은 아파트가 탄생된다라고 볼수 있고요. 요 흑석역 요 부분은 아크로 리버하임 딱 봐도 한강의 조망이 보이긴 하겠죠. 그래서 여기 이제 신축 아파트 추가적인 분담금에 대한 고려는 없겠죠. 소위 말하는 전세를 끼고 하는 그갭 투자 그 상품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여기에 뭐 이제 앞으로 막힐 만한 그런 아파트들은 없기 때문에 좋은 아파트. 뭐 만약에 사면은 한강 조망이 나오는 아파트를 선택을 하는 게 좋겠죠. 뒷부분도 뭐 주거 지역으로는 뭐 이촌동이 갖고 있는 그 안락함하고는 좀 거리가 좀먼 그런 상황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투자 기간을 이제 전세를 끼고 한다라는 거는 갭 투자로 보는 건데 장기 투자하고는 조금 별개로 보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지역 이촌동에 있는 리모델링 아파트를 만약에 장기적인 관점으로 가져간다라고 하면은 요 지역의 아파트를 선택을 하는 게 좋은데 우리 사연자하고 또 상담을 해본 결과 본인은 부동산 아직 젊으시더라고요. 30대 후반 정도 된 이제 뭐곧 40을 앞두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인데 한두 번, 세번 정도는 부동산 투자를 계속 운영을 하면서 자산을 좀 키워야 되는 그런 분이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 리스크가 좀 해지되어 있고 뭐한 5년이라는 기간 설정을 한 다음에 한뭐 5년 이내에도 투자라는 거는 또어그 시장 환경에 맞춰서 또 변화나 또 변경을 또 하실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맞춰서는 요 주택을 매각을 한 다음에 다른 투자 대안 그 이후에 본인의 그 사업 소득하고 합쳐서 이촌동으로 간다든지 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 아닌가라고 보거든요.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그요 흑석동에 있는 아크로 리버하임보다는 만약에 좀 접근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요 마포권역에 있는 그런 지역들, 뭐 요런 지역들로 선택을 하는 게좀더 낫지 않겠냐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은 정주 환경이라든지 일자리 요런 부분에서는 이 흑석동이라는 게 여의도, 그다음에 강남의 대체 주거지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자체적인 뭐 일자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갖춰져 있고 주택의 그 정주 환경 뭐 이런 것들도 좀 갖춰져 있는 곳이 요 마포권역이기 때문에 마포권역을 선택을 하고 가시는 게 좋지 않겠냐. 만약에 투자 기간을 뭐 여기 시청하고 계신 분들이 조금 더 길게 잡는다라고 하면 용산공가 국제업무지구 그다음에 그 한남뉴타운, 그다음에 한강의 조망을 갖추고 있고 신동아 아파트가 개발을 하고 있는 이촌동을 선택을 하는 게 정답이라고 볼수 있겠지만 상담자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이렇게 짧은 텀을 희망하는 이 지역이 좀더 낫다. 그리고 이 지역과 마포에 있는 가격들 이런 것들을 잘 비교를 한번 해보면서 선택을 하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좋은 차를 사기 전에도, 이사를 가기 전에도, 크게 다치기 전에도 항상 미리 대비를 해놓는데 부동산은 왜? 사전 점검 서비스는 부동산 매물을 사거나 짓거나 하기 전에 법률부터 부동산 정보까지 한 번에 미리 대비하는 서비스입니다. 영상에 나오는 연락처로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세상을 맞이하라. 낡은 정보를 지워라. 새로운 감각을 익혀라. 변화하는 미래에 맞서라. 편향된 시각을 버리고 얽혀있는 도시 속 독보적인 가치를 쟁취해라. 당신이 만드는 미래의 기회, 도시와 경제.